네, 안녕하세요. 소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 7일이 됐습니다. 6월 7일 이제 새벽 시간인데요. 네, 금요일장을 앞두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지난 이제 전일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가가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상승의 주체 우리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 양일 동안 이틀 동안 시장에서 그 대환고래 테마, 석유 관련된 석유 가스 관련된 테마가 급등을 할때 외국인들도 이렇게 같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8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지만 전일 6월 5일이었죠. 6월 5일에는 이제 순매수로 마감을 하였고 개인들은 이제 물타기를 한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지난 이제 1월부터 수급을 확인해 보면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제 888만 주 엄청난 양을 아직도 많이 들고 있더라.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양을 보더라도 5월 들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재료가 있고 체코 원전 재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인데 목이 좀 계속 잠기고 있는데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좀 조용히 됐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자료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뉴스케일 파워 50조 공급 규모, 이 관한 내용 밑에 정리를 해놨고, 체코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6월, 7월 대응 전략, 매매 타점, 최종 목표가까지 지금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추가로 내용, 내용 나, 추가로 나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저녁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여의도의 1.5배 규모의 크기, 원전 파운드리, SMR 원자로 용기 뚝딱뚝딱 만들고 있다. 자, 세계 첫, 전 세계에서 처음 SMR 전용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창원하고 협력을 하고 있죠. 경남하고죠, 정확히. 네, 경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6개월간 타격과 열치를 반복해서 태풍 160개도 견디도록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뒤긴 합니다. 9년 뒤긴 합니다만 2033년 100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앞으로 대세는 SMR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자, 건설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대형 원전은 10년 정도 건설을 하죠. 가장 최근에도 그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바라카 4호기. 그쵸? 자, 3분의 1 정도로 한 3년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듈 형식으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소형 모듈 원전이잖아요. SMR이 모듈이란 뜻인데 조립 형식이기 때문에 더 빨리 지을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때 빠르게 지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원전의 50%는 이 SMR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앞으로 9년 후에 100조 원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에서 탈원전 선언하면서 유럽도 마찬가지죠. 원전을 이제 쓰지 않겠다.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도 계속 소형 원전을 개발해 왔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좋은 내용 쭉쭉 나와 있고요.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틀인 원자로 용기를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등등등 핵심 부품이 모두 여기에 담긴다. 이렇게 제작한 원자로 용기는 미국 최대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SMR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SMR 프로젝트 뉴스케일 파워 이게 50조 규모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가 SMR에서 글로벌 1등이다. 여기랑 가장 밀접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 실제로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세계 첫 SMR 제조 설비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창원 공장은 글로벌 1호기 SMR 전용 공장이다.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을 쇠물 주조부터 원전 설비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자, 여기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기술이 뛰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괄적으로 원키로 다 제작을 할수 있다는 거 상당히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98조 원 규모로 724억 달러네요. 커질 SMR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발을 들여놨다. 자, 출력량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 훨씬 작은 데다 건설 비용도 10분의 1에 불과하고 특히 중요한 거, 방사능 물질 누출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를 불린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사능 물질 누출 위험이 적다는 건 도시 근처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대형 원전은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주민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다 짓는데, 제가 지난 비교 영상에서 10억 년 정도 지나면 한번 정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륙 지방의 데이터 센터 인근, 또 주민들, 발음이 이렇게 안 좋죠? 자, 다시. 지역 주민들 살고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꿈의 에너지다. 덕분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단지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설치하면 당연히 전력 효율이 좋아지겠죠? 멀리서 끌고 오면 당연히 에너지 소실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초전조체 테마가 그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에너지 소실되지 않고 뭐100%다 전달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건데 어쨌든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중간중간에 선에 고압 케이블 등의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례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XMR에 들어가는 부품 중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용 튜브 밴드, 원자로 등 핵심 부품을 제작합니다. 자,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파운드리인 셈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있죠? 자,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이 도안 설계면을 파운드리에 주면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TSMC, 삼성 파운드리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설계를 잘하는 곳에서 설계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탁, 위탁을 하면 이걸 받아서 수탁 생산을 한다. 자, 이런 기술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기타 쇠물부터 뭐 주조에서 단조에서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원자로 가동할 때 내부 온도 뭐 높은 거 알겠고 압력도 상당히 높은데 모두 버텨낼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한다 이겁니다. 자, 두산은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때에도 설비 투자를 계속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했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원전을 떠나서 가급적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는 이런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이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붐이 불었는데 이때도 계속 설비 투자를 했다. 그래야 미래 SMR 시장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았던 거죠.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두산중공업은 원래 원전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자, 작년 7월부터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전체 생산 라인을 증축했고 올해는 1000억을 넘게 투자해서 설비를 확충한다. 내년까지 총 4300억을 쓰겠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1조 정도, 1조가 좀 넘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주기기 공급 계약을 따놨기 때문에 마구마구 투자를 하고 있다. 앞으로 여기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 자, 대형 원전도 좋습니다. 작년 3월 한수원과 함께 2조 9천억 규모의 신한울 이거 뭐 따낸 건 알고 있고 그 위에 체코 30조입니다. 원전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경쟁자는 프랑스 한 곳이고 여기서 지금 우선 협상권을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체코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7월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6월 말일 수도 있겠나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늘이 6월 7일이 됐으니까 아직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한달 안에 충분히 올라도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 형성하고 오르기 시작하면 2, 3일이면 반등이 시작하면 전고점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내용 좀 알아봤고요. 여기 뒤에 내용들은 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소형원전 제가 자꾸 좋다고 좋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건설 비용이 1조 이하입니다. 자, 대형 원전은 10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뉴스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건설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3년 이하입니다. 모듈형으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전 용량은 3분의 1 정도. 또 대형 원전은 여기서 뭐, 1500메가와트, 1.5기가와트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돈도 훨씬 덜 든다. 그리고 중대사고 확률이 10억 년 만에 한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고 해수 냉각 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자유롭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다. 비용도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꿈의 에너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미친 듯이 모으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물량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888만 주 곱하기 평단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2만 원 이상에서 올리면서도 상당히 샀습니다. 이게 500만 주산날 있잖아요. 570만 주. 전체 물량이 절반 이상 산 날이 2만 1300원이 종가기 때문에 적어도 2만 원 정도의 평단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보수적으로 뭐 19,000원 이 정도 보더라도 1500억이 넘습니다. 19,000원 잡으면 1687억이니까 적어도 1500억 정도 이상은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양일간 매수한 물량이 740만 주네요. 그쵸? 이때 1000억이 넘게 들어갔다. 2일 동안.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잠시 매도도 하긴 했지만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 주체는 외국인이다. 왜 외국인일까요? 뉴스킬 파워, 체코 두 가지 이슈. 자, 물론 국내 기관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좀더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판을. 길게 보고, 앞으로 SMR의 대세가 될 거고, 여기에 핵심 기술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인위적인 혹은, 최근에 그 석유가스주가 급등을 하면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으면, 에너지 관련된 원전이라든지 전력 전선 관련 주가 얘네가 올라가면 얘네가 내려가고 이런 시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테마는 글쎄요 11월부터 시추공을 뜬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앞으로 5개월이 남았다. 5개월 동안 오르긴 좀 어려워 보이고 또 하나 석유가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과거 50년 전에도 말했던 영일만인데, 이거 진짜 있는 거 맞아?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들 좀 있는데, 어쨌든 잘 되면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펙에 가입을 해서 뭔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3%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번 뚫어볼 만하다고는 합니다. 시추공 하나에 1,000억 드리는데, 다섯 개 뚫어서 5,000억을 쓸만하대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여기 플러스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기 뻔하니까 거의 뭐, 조에 가까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나오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뉴스킬 파워랑 체코 원전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지만, 원전하고 SMR은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이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하고 일본, 중동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안 할까요? 중동. 무조건 가까이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라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대왕고래는 나올 수도 있고, 대왕고래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쪽은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진행되는 미래이다.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
왜빌 게이츠가 2009년도에 테라파워를 설립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왜? 아, 이유가 있는 거죠. 반드시 에너지 문제가 그전에 이거 하나 먼저 볼게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아이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했죠. 페니, 자, 제니퍼 그레놈, 빅테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데, 그럴 거면 너네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메타는 하나 솔루션, 하나 큐셀, 하나의 자회사 하고 계약을 해서 태양광 단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력 보내줘 이러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테라파워 설립을 했죠. 그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곳에 계획 및 투자를 하고 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할것 없이 일본, 캐나다, 그리고 체코,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또 뭐야? 폴란드, 튀르키예, 기타 등등 유럽의 각국들도 이제 원전 다시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지금 에너지 너무 부족하고 원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조정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치고 나가면 될까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단기 트레이딩은 오전에, 아,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래 길게 볼게요, 차트를. 자, 오랜 기간 우하향하던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한 겁니다. 그쵸? 박스권 상단까지도 돌파를 했어요. 선을 그어보면 대충 요 정도 되겠죠?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이날 역대급 거래 대금이 나왔고, 자, 지난 요런 날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거는 밑으로 내리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그쵸? 하지만 올리면서 이렇게 1조 4,300억 터지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특히 앞으로 에너지에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지금 에너지로 이제 패권 다툼을 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빨리 손절하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타점을 잘 잡아서 비중을 추가해서 다음 상승 나오는 파동 때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제가 6월, 7월 대응 전략, 눌림, 매매 타점,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자료를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8931번. 여기로 두산에너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자료를 모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확신이 없으면 절대 크게 먹을 수가 없다. 자, 에코프로 작년에 어땠나요? 자, 10만 원 후반대 뚫었을 때, 역사적 신고가 도달했을 때,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20%, 50% 먹은 사람들 너무 많았지만, 이때부터, 저 20만 원이라 칠게요. 이때부터 180만 원까지 급등 연속으로 나오고, 조정받아서 60만 원 언더, 58만 원, 7만 원 갔다가 다시 150만 원까지 갔죠. 이거 물론 다 먹자는 건 아니에요. 다 먹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재료의 크기, 테마의 크기, 또 SMR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자릿수는 먹을 수가 있는 거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20% 30% 올리면 야, 이것도 많이 먹었다 하고 중간에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크기와 중요성, 테마에서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는 사람만이 크게 먹을 수가 있더라. 과거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진단 키트 때도 그렇고, 신풍제약 개발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크게 먹는 사람들은 크게 먹습니다. 물론 뭐 텐베거 이런 거 먹자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20% 먹고 그 다음부터 2배 오르더라, 3배 오르더라 이런 경우는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그러려면 고점 징후가 나올 때까지 홀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서 자료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려올 때는 못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혹은 이런 구간. 자,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면 비중 막 7, 80%씩 되고, 돌아도 볼수 없는 강을 건너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 영원히 빠지더라. 그럼 이한 종목을 계속 물 타다가 계좌가 망가진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서 우리는 물을 타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정 끝나고 지지선 잡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물 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1호 SMR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수천억 억씩 넣고 있더라. 두산중공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테라파워에 돈을 그렇게 넣었는데 여기 다음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잠깐만. 같은 봤던 내용인데, 자, 이 부분. 자, 이미 수백억 원 넣고 올해 천억 넣을 거고 내년에 4,300억 넣은데요. 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대응 방법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기고 쉬고 약을 먹고 있는데 새벽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도움될 만한 내용 언제든지 가져와서 영상 찍을 테니까 좋아요 버튼, 댓글 자유롭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전 후발주, 후속주, 시총 가벼운 거 두산에너빌리티는 무거워서 크게 급등 못 하잖아요. 물론 시총이 가벼우면 급락도 할수 있겠지만 유리한 자리에서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후속주, 시총 가벼운 걸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계좌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원전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왜 지금 원전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 주도주가 됐죠? 제가 지난 이제 5월 23일에도 이때 목요일이었는데 이날에도 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당시 내용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좀 크게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5월 23일이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고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태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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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체크.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해당 내용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후속주 나와 있고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우진엔텍 매수가는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자, 체코 30조 초대박 원전 수주 있고 7월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한을 이제 하셨죠. 자, 6월은 원전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우진엔텍이 5월 27일 월요일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 우리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까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의 흐름이 이런 스토리로 좀 이어지는데, 자, 변압기 관련주가 3월에 올랐죠? 전선 관련주랑 구리 관련주는 4월에 상승을 했고, 에너지 관련주, SOFC는 5월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은 뭐가 될 것이냐? 바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압기 관련주 재룡전기 한 10배 올랐고, 이게 22년 여름부터 사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4월에 5배 오르고, 지금 좀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5배를 상승을 했다. 또 구리 관련주 KBI 메탈도 많이 올랐고 요런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방한을 했으니까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이 남았습니다. 이게 7월에 공개가 되는데 단순히 이두 가지의 빅 이벤트만 있다고 해서 원전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모든 테마가 AI에서 파생된 테마들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주도 테마에도 맞고 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간단히만 보면은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패스하고 자 30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입니다. 결과는 7월에 나오는데 우리는 5월, 6월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7월에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탈원전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끌어올렸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인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프랑스와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자,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었죠. 2020년도쯤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매우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왜? AI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요. 자,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최소 10조 이상의 그큰 규모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실제로 30조 수주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이 되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오르나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런 관련된 종목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진엔텍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고요. 우진엔텍이 대장주가 될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우선 이 종목마다 끼라는 게 있습니다. 끼. 자. 최초로 신규 상장주가 400%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따따블 가고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여기서 4일 만에 다시 2분의 1로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바로 5일 만에 두 배가 상승을 하더라. 이게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는데 자 어쨌든 자 G2 파워도 볼까요? G2 파워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5월 29일 그 다음날까지 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자 모두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6월에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좀 보시고 기존에 보유 종목도 물을 타던 불을 타던 비중을 추가해서 수익 매도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41번 여기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 후속주 보내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6월을 좀 좋은 계좌를 상태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주도주들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6월뿐 아니라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주도주를 미리미리 좀 판별을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